네, 2017 쿠스프 런앤런 페스티벌 3대3 농구 챌린지가 열리고 있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만남의 광장 내 특설 경기장입니다. 자, 이제 남자부 8강 일정이 모두 종료가 됐고요. 자, 이제는 여자부 4강 이제 두 경기가 시작이 될 텐데요. 이 앞선 남자부 경기와는 다르게 조금은 또 다른 재미가 주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 뭐 남자 선수들이 3대3 농구를 하는 모습은 많이 볼 수 있었죠. 하지만은 여자 선수들이 3대3 농구 경기를 펼치는 모습은 굉장히 또 생소하고 조금은 새롭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또 즐겁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예선 경기를 통해서 봤는데 예선에서는 이 팀들의 어떻게 보면 글쎄요 이 수준 차가 좀 많이 벌어지긴 했었는데 자, 이 아무래도 결선 4강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양 팀 간의 격차가 상당히 좀 줄어들어서 치열한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사실은 좀 기대를 좀 덜하고 봤었는데 앞선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실력을 보여주고 있고 굉장히 열심히 뛰더라고요. 그렇죠. 자, 이 4강 여자부 첫 번째 매치업은 덕성여대와 순천향대학교의 콜라보. 그래서 이름이 덕순이에요. 덕순이와 그리고 맨투맨이라는 팀인데 이 맨투맨이라는 팀은 오늘 처음 만나서 처음 같이 농구를 해보는데 양심 있게 우승은 바라지 않고 소소하게 준우승을 거두고 싶습니다 이랬거든요. 네. 준우승이 소소한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뭐 글쎄 우승을 밥 먹듯이 하는 선수들이라면은 뭐 준우승도 소소한 바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찌됐건 이 맨투맨 팀은 그래도 유니폼을 맞춰서 입고 나올 만큼 굉장히 또 준비가 또 잘 된 팀이고요. 네. 순천향대학교와 또 이 덕성여대 콜라보 팀이라고 합니다. 이 덕순이 팀에는 이 대표 선수가 김수현 선수로 돼 있는데 이 김수현 선수가 이 앞선 이벤트 경기에서 네. 10점을 넣었죠.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우승을 차지했는데 굉장히 슛이 안정돼 있고 네. 기본기가 탄탄한 선수예요. 이 소박한 소감이었잖아요. 공이 없었는데 공인구를 받아서 정말 행복하다 이랬는데 자 앞서 이벤트 경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슈팅에 대한 기본이 잘 돼 있고요. 그렇죠. 굉장히 기본 개인 능력을 나름 가지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도 주목해서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남자부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이 몸싸움은 조금 상대적으로 덜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여자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기자기한 농구 그리고 이 개인기가 좋은 선수가 있다라면 확실히 좀 유리한 이런 모습을 많이 보였었던 예선전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네. 자, 주황색 조끼를 입은 팀이 바로 이 덕순이 팀이 되겠고요. 빨간색 유니폼 MTN이라고 써있죠. 맨투맨 팀이 되겠습니다. 네. MTM이죠. 자, 오늘 만나서 오늘 처음 같이 농구해봤는데 어느새 또 유니폼도 한 선수가 준비해왔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뭐 사실 그것이 또 3대3 농구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어렸을 때 농구할 때 보면은 그냥 공 하나 들고 가서 그냥 저희 농구하실래요?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농구가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뭐 과거에는 뭐 길거리 농구, 스트릿 농구 이제는 뭐 3대3 농구라는 정식 종목이 됐고 뭐 말씀하신 대로 2018 8연방 아시안게임 그리고 2020 도쿄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되었으니까요. 자, 앞으로 이런 동호인들 이런 대회들을 통해서 저변이 좀 확대되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3대3 농구는 FIBA에서 기본적으로 팀보다도 개인 선수들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3대3 팀이 아니라 개인 선수들을 세계 랭킹을 정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만큼 팀 선수들이 자주 바뀌고 또 다양하게 이게 조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 명의 팀보다는 이 개인 선수들을 중심으로 이 랭킹도 매기고 또 대회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 개개인의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것이 선수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자, 이번 대회는 이 쿠스프 KUSF 대학 한국 대학 스포츠 총장 협의회에서 이제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쿠스프는 대학 스포츠의 정상화를 위해서 2010년에 설립이 됐고요. 대학 총장들의 협의체고요. 현재 전국의 94개 대학이 회원 대학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회도 이 전국 이 대학생들, 이 순수한 아마추어 선수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 쿠스프에서는 뭐 대학 스포츠 기반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이 대학 스포츠 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와츠유어 스포츠라고 해서 이 학생 한 명이 하나의 스포츠를 갖는 이런 또 이 캠페인을 또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 요즘 뭐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 좀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또 없어진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캠페인, 좋은 캠페인을 통해서 또 젊은 선수들, 어린 선수들이 또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열기는 뜨거워요. 네. 남자부 선수들보다 못지않아요. 자, 이번과 이 남자 선수들에게서 느껴지는 이 파이팅 넘치는 그런 몸싸움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아기자기한 패스 위주의 이런 경기를 뭐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막상 보니까 또 그렇지 않네요. 네. 자, 지금 3번에 편소연 선수가 지금 공을 몰고 가다가 네. 공을 빠뜨렸죠. 앞서도 아까 이벤트 경기에서도 보셨지만은 이 덕순이 팀의 김수현 선수 4번 가장 주목해볼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안정된 슛 자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선수를 뭐 혼자서 놔두게 하거나 뭐 1대1을 이렇게 자유롭게 놔주는 거는 이 맨투맨 팀에서는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송진경 선수가 지금 자유투 기회를 얻었는데요. 자, 이 초반 분위기는 1대1 팽팽하게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맨투맨의 6번 송진경 선수의 자유투 자, 실패했고요. 이 남자 선수들과는 다르게 이 자유투를 투핸드 슛으로 시도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좀 힘이 붙일 수밖에 없겠죠. 아, 이 수비를 또 얼마나 잘하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덕순이 팀의 자, 슛이 나오면서 경기 네. 뒤집었고 오! 들어갔습니다. 네. 지금 득점에 성공을 했죠. 네, 맨투맨의 드라이빙이 성공을 거두면서 자, 29번 이유리 선수인데요. 자,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이제 8강전에서 잠깐 나타난 부분은 역시 선수들이 5분이 지나고 뒤에는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이 나와요.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점수를 뽑을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뽑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전문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좀 시간이 흐를수록 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기색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드라이빙 좋네요. 그렇습니다. 이유리 선수 오늘 처음 만난 팀 맞나요? 호흡이 척척 맞고 있네요. 말씀하신 대로 이 개인 기량이 좋은 선수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이 경기를 풀어가는데 상당히 좀 유리할 것 같아요. 네. 아, 계속 드라이브를 시도합니다. 자, 지금 박유진 선수 0번 달고 있는 선수인데요. 0번을 달고 있는 선수들이 기량이 좋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특이한 번호죠. 네. 자, 지금은 같은 팀 선수끼리 부딪혔는데요. 네. 12 세컨 바이올레이션에 또 걸리는 상황이 됐고요. 네, 잠시라도 방심하거나 좀 공격이 원활하게 풀리지 않게 되면은 네. 곧바로 이 공격 제한 시간에 걸리게 됩니다. 아, 1대1 자신 있게 네. 자, 자신 있게 들어가는 모습도 네. 좋지만은 또 블록슛을 해내는 모습도 굉장히 멋있네요. 지금은 네, 지금은 슛 동작 파울이 선언이 네, 됐어요. 그 과정에서 지금 반칙을 유리 선수가 얻어냈어요. 자, 첫 번째 자유투는 성공을 하지 못했던 맨투맨인데요. 자, 이 자유투가 참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게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뛰는 과정이고 쉬는 시간 없이 곧바로 또 가다듬고 슛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 호흡을 맞추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보셨듯이 자유투를 놓치게 되면 곧바로 공격 기회를 내주게 되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네, 편소연 선수가 리바운드를 잡자마자 그대로 이 아크 밖으로 나와서 발을 뺀 뒤에 다시 드라이빙으로 해서 득점에 성공시키는 모습. 네, 영리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자, 순간 방심을 하면 그런 상황에서 놓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득점 기회가 왔을 때는 반드시 살려주는 게 좋겠고요. 특히 자유투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편소연 선수의 슛. 자, 역시 앞선 경기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리바운드 상당히 중요하죠. 네, 지금 블록슛에 걸렸어요. 자, 29번의 이유리 선수가 이 맨투맨 팀의 에이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또 한 번 12 세컨에 걸렸고요. 자, 선수들 조금씩 좀 가쁜 숨을 내쉬고 있는데요. 있죠. 달릴 수 있나요? 자, 아직 나가지 않았어요? 네, 이제 어땠고요? 팽팽하네요. 그렇게 많은 점수가 나고 있지는 않지만 자, 어느 한쪽으로 크게 기울지도 않는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 양 팀 선수들이 지금 네. 좋았는데 아쉽네요. 자 곧바로 돌아 영리하죠. 영리해요. 네, 한번 당했거든요 맨투맨이.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네. 제대로 방심하지 않고 수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 파울을 얻어내는 편소연 선수. 확실히 지금 이 경기에서는 이 편소연 선수의 인사이드 능력이 확실히 돋보이고 있어요. 네. 원핸드 슛을 시도했고요. 네, 하지만 이 자유투 성공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좀 아쉽죠. 아 지금 파울이 선언이 됐네요. 아 그렇군요. 자 양 팀이 수비가 상당히 좀 강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자 이 문전까지 들어가서도 슛의 소리가 좀 애매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서 아 자 이 편소연 선수 굉장히 다부진 모습 골밑에서 굉장히 강한 인상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아 사인 미스예요. 사인 미스예요. 네. 아무래도 이 오늘 만났기 때문에 이런 세세한 부분들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경기를 하다 보면은 흥분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렇죠. 옆에서는 DJ가 음악을 틀고 있고 또 관중들의 이 함성 소리가 또 그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방송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긴장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바람은 불어대죠. 네. 햇볕은 따갑게 내리쬐죠. 굉장히 선수들이 흥분하고 좀 많이 들뜰 수밖에 없어요. 네. 성공을 했습니다. 자, 지금도 이 편소연 선수인데 네, 계속해서 지금 득점을 혼자 책임지고 있고 지금 그렇죠. 또 가로채기까지 성공시키죠. 아이 곧바로 드라이빙 시도하고 네. 네, 저 사이드에서 안으로 치고 들어가는 드라이브는 굉장히 자신이 있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걸 좀 맨투맨이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몇 차례 똑같은 패턴에 당하거든요. 자, 네. 29번 이유리 선수 확실히 개인 능력이 있어요. 안으로 치고 들어가는 드라이빙 능력은 굉장히 자신 있게 네.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격 제한 시간에 걸리기 전에 끝으로 이 득점을 살려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네. 자, 기회요, 기회요. 네. 네, 골 밑에서 이 편소연 선수의 존재감이 확실히 두드러지죠. 이 내외가 가리지 않고 이 덕순이 팀에서는 편소연 선수가 많이 지금 볼 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많이 지쳐 보이네요. 네, 역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10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은 그렇죠. 거의 지금 쉴 틈 없이 뛰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칠 수밖에 없죠. 경기가 진행이 되면서 이 접촉이 있을 때마다 좀 넘어지는 선수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아, 10분은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되는 시간이에요. 이게 또 그냥 개별적으로 경기를 할 때는 중간에 뭐 쉬는 시간도 있고 좀 텀도 있지만은 지금은 FIBA 룰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네. 지금 잠깐의 휴식 시간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일부러 작전 타임을 부르지 않는 한 쉬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긴 팀이 결승에 올라가게 됩니다. 아, 네. 머리 날라간 볼. 다른 맨투맨. 자, 이제 경기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2분 정도 남아 있고요. 자, 덕순이 팀이 5대 4. 한 점 차에 뭐 아슬아슬한 리드를 지키고 있는데 자 아직 몰라요. 말씀하신 대로 이 경기 막판 어떤 팀이 분위기를 잡아가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이 바스켓 카운트가 되죠? 네, 지금 보너스 원샷을 얻었어요. 지금 맨투맨 역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자, 일단 자 카운트가 됐고요. 자, 보너스 원샷이 주어졌습니다. 아, 빗나갔는데요. 자, 그리고 지금 다시 발을 빼고 안으로 치고 들어가죠. 이 패턴이에요. 그렇습니다. 패턴에 계속 당하고 있는 맨투맨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편소연 선수 이 공격에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요. 영리해요. 자, 지금 파울이 나왔죠. 지금은 아마도 슛 동작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1번 선수 김규리 선수. 출전 선수 가운데 가장 키는 작은데 굉장히 다부지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은 슛 동작 파울이 나왔고요. 자, 이 자유투 상당히 중요해요. 아, 자, 지금 리바운드를 다 잡아내고 있어요. 아, 이번에는 눈치챘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지금 리바운드를 다 뺏기고 있어요. 그렇죠. 아, 지금 골 밑에서의 편선 선수가 존재감이 상당히 크네요. 그렇습니다. 네.
맨투맨이 가져갑니다. 자, 너무 대대포 콘스리가 바로 챕니다. 아, 치열해요. 선수들 투지 넘치네요. 하지만 날씨가 춥기 때문에 네, 부상 조심해야 됩니다. 아, 이 경기 상당히 치열해요. 네. 점수차가 2, 3점 이상 벌어지질 않고 계속해서 지금 시속게임 양상으로 6대5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워낙 지금 수비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많은 점수를 뽑기는 어렵고요. 아, 결국에는 이제 한 골 싸움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아, 지금은 자, 조금 눈에 보이는 골밑 쪽으로의 투입이 이어졌는데 자, 지금 소유권 가져왔고요. 네, 1분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그렇죠? 자, 50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어. 지금은 공격자 파울이 될 뿐 됐는데요. 네. 세컨이에요. 자, 이 결정적인 순간이었네요. 네, 결국에는 이 골밑 안으로 파고드는 동작을 막아준 것이 결국에는 12초 공격 제한 으로 걸렸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맨투맨은 계속해서 이 골밑 쪽으로 볼을 투입을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에서 아무래도 이 편성 선수가 버티고 있는 이 덕순이 팀이 뭔가 좀 높이에서는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이 골밑까지 접근을 해도 슛을 가져가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그렇습니다. 이 편소연 선수가 골밑을 든든히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맨투맨이 인사이드 공격을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자, 타임아웃이 이제 종료가 됐고요. 남은 시간은 40초 6. 그렇게 많은 시간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쉬는 시간도 참 짧네요. 뭐 숨 돌리고 물 마실 시간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없고요. 뭐 저희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6대 5인데요. 이번에 한 골이 들어가게 되면은 거의 뭐 승부의 세기를 박는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지금까지 경기 과정을 보면 자, 덕순이 팀이 만약에 여기서 추가 골 나오면 들어가네요. 자, 이러면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했어요. 7대 5. 자, 남은 시간 40초 정도니까요. 자, 이제 2점 슛을 노리겠죠. 자, 지금 29번 이유리 선수가 계속해서 드라이브인을 시도하고 있는데 편소윤 선수가 적절하게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자, 또 조심해야 될 게 공격 제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자, 던져야죠. 지금은 던져야죠. 맞아. 그렇죠. 네, 드렸는데 이 부분이 아직 선수들이 익숙치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이 공격 제한 시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네. 자, 누군가가 이 부분을 체크하면서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치열하네요. 더블팀이에요. 자, 자, 버저비터가 들어가면서 네. 결국에는 덕순이 팀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뭐 엇비슷하게 경기가 진행되긴 했는데 이 덕순이 팀이 맨투맨을 8대 5로 꺾으면서 결승에 선착을 하게 됐습니다. 아, 아주 재밌는 경기였어요. 남자부 경기와는 또 새로운 다른 매력을 볼 수 있는 아주 멋진 경기였습니다. 자, 이제 이 여자부는 결승에 선착한 팀이 확정이 한 팀이 됐고요. 이 덕순이 팀이 결승전에 일단 오르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매치업이 이제 대포스와 손모아 팀의 경기가 되겠는데 네. 이 경기에서 승리한 팀이 이제 덕순이 팀과 결승전을 치르게 되겠습니다.